최민식 주연의 카지노는 1화부터 최민식이 연기한 주인공 차무식이 민 회장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시작합니다. 카지노는 1화부터 미래의 주인공에 닥칠 큰 위기사건을 보여주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주인공 차무식에게 살인범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구인지 이 작품을 보는 내내 예상하며 보게끔 시청자들을 프레임 안에 가두는데요. 저의 카지노 시즌2 분석은 바로 이 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굳이 처음부터 미래에 일어날 차무식 체포 장면을 보여준 건 이 드라마를 본 모든 시청자들이 애초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눈을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의 1화 시작부터 주인공 차무식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과 같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무 11홍이라고 아세요? 꽃이요 형님. 열흘 동안 붉을 수가 없다. 건무가 아니라 화무라고 하는 거야. 화무. 화무 11홍. 1화에서부터 무식의 오른팔 정팔은 권무 11홍이란 말을 합니다. 권력을 꽃에 비유한 말 화무 11홍에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의미의 성어 권불 10년을 합친 것과 같은 말이죠. 정팔이 무식하기에 이를 헷갈려 화무 11홍과 권불 10년을 합쳐 말하게 된 꼴인데 결국 두 성어의 의미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로 같기에 이는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같은 뜻이 두 번 반복되어 전달되는 셈이기에 마치 오른팔 정팔이 그가 모시는 형님인 필리핀 카지노계의 큰손 차무식을 배신할 것 같은 그런 복선 대사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1화에서 차무식이 민 회장 살인범으로 체포되는데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결정적인 인물이 마치 정팔인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주죠. 네, 이번에 공개된 카지노 시즌2 예고편을 보면 정팔이 무식을 배신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식은 고 회장의 돈을 빼돌린 소정과 필립을 죽이고 그 돈을 몰래 빼돌렸는데 아무래도 정팔이 이를 알게 되고 그가 좋아했던 소정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차무식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팔이 민 회장을 죽인 인물은 아닐 겁니다. 단지 모든 상황이 정팔에게 시선이 가게끔 유도된 것뿐이니까요. 왜? 손님이 돈 빌리고 지금 토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전화질이야? 너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저 이거 못 받으면 끝입니다. 작중 무식이 필리핀으로 가게 된 연도는 대략 2000년쯤. 그리고 차무식이 민 회장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는 게 2015년. 차무식이 민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정팔은 민 회장 밑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정팔의 카지노 에이전트로서의 경력은 최소로만 잡아도 15년 이상. 오히려 주인공인 차무식보다 시간으로 따지면 경력이 더 깁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차무식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는 돈의 크기가 상당한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팔은 고작 4천만 원 돈 떼먹는 손님 하나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해 차무식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지노 에이전트로서의 능력은 형편없는 친구죠. 그런 정팔은 차무식의 찰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 그의 집에서 밥을 하고 운전기사 노릇은 물론 온갖 잡신부름을 합니다. 실력이 없는 그만의 생존 전략인 것이죠. 그렇게 차무식을 뒷배로 가진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카지노 에이전트로서는 형편없는 실력이니 경력에 있어 더 늦게 이 바닥에 굴러들어온 서태석에게도 밀리는 거겠죠. 자, 그런 정팔이 배신을 해서 차무식이 나락을 간다. 배신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배신으로 차무식이 나락을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무식은 이미 가까이 두고 수족으로 부리는 정팔의 모든 걸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에 그의 배신 또한 다 예상하고 있을 테니까요. 소정씨요. 형님이 얘기해서 조금 뭐 우리 호텔로 좀 옮겨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 도대체 너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하겠어. 아, 우리도 사람 필요하잖아요. 아, 뭐 싫어. 뭐 필요해, 인마. 차무식은 정팔이 소정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런 부탁을 할 만큼 정팔이 정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차무식은 도망친 소정의 방을 뒤지던 중 자신이 필립에게 준 라이터가 그 방에 있었고 이를 필립이 몰래 숨기는 걸 보고는 이것 하나만으로 필립이 소정과 연인 관계이며 필립 그가 소정과 함께 고 회장의 돈을 빼돌렸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그의 오른팔 정팔도 모르게 그를 배신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필립과 소정을 죽이고 돈을 챙기죠. 만약에 차무식이 일전에 찰리 사건 때처럼 정팔과 이 일을 같이 도모했다면 인정에 약한 정팔이 소정을 살리기 위해 이를 그르쳤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차무식은 필립과 소정을 놓쳐 돈을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여 차무식은 정팔에게 일을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존을 시켜 일을 처리했고 이만큼이나 철저한 차무식이라면 이후 정팔이 그가 사랑한 소정을 죽인 사실을 알고 그를 배신할 수도 있게 될 거란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필립과 소정을 처리하는 일을 정팔에게 비밀로 한 것에서부터 무식은 계산 끝에 정팔을 잃고 돈을 얻을지 돈과 정팔 둘 다 잃을지 중 정팔만 잃고 돈을 얻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죠. 무식은 이미 소정을 사랑했던 정팔의 배신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정팔의 배신이 예고편에서도 보여지듯 차무식이 잡혀가 없는 동안 그의 돈에 손을 대는 정도의 반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듯 정팔은 겨우 손님 한 명에게 4천만 원 돈도 받아내지 못해 차무식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만큼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절대 민 회장을 죽이고 이를 차무식에게 뒤집어 씌울 인물이 못됩니다.
오시는 형님의 밥까지 매일 차려주고 자신을 배신하고 딴 남자랑 놀아나는 여자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 매우 정에 약한 인물이기에 차무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살펴준 죄 없는 민회장을 죽이는 일에 연루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민회장을 죽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민회장을 죽인 범인은 바로 차무식입니다. 제가 왜 차무식이 민회장을 죽인 범인으로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해볼게요. 지금까지의 카지노 모든 편들을 통해 보여진 차무식이란 인물은 상당히 계산에 철두철미한 인물입니다. 이 계산에 철두철미한 부분은 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그를 배신하거나 반하는 자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고 반대로 그를 호의로서 대한 인물에게는 의리로서 보답합니다. 차무식은 그를 거둬준 민회장에 충성을 다하여 십수년간 받지 못한 빚도 대신 받아주고 민회장을 곤란하게 하는 세력들도 직접 나서 깨끗하게 정리해주죠. 지금까지의 그런 차무식의 모습으로 볼 때 차무식은 절대 민회장을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차무식이 민회장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 카지노는 명배우 최민식이 연기한 차무식의 활약을 앞세우고 은근히 민회장이 뒤에서 차무식을 배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둘 빌드업하고 있었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차무식이 우삼정밀기계 대표 정석우를 설계할 때의 상황들을 잠시 살펴볼까요? 자, 부담 없이. 선생님, 저희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예. 아, 일단 요것만 하고 갈게요. 안 될 때는 안 하시죠. 예, 정답. 아, 진짜 요것만 하고 안 해. 아, 그럼 나 지금 50만 페소만 더 빌려줘. 네. 대표님, 50만 페소 더. 네,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이거 1000만 페소 땄습니다. 말려. 한국에서 온 돈 좀 있다고 하는 호구를 카지노에 앉힌 차무식. 안 될 때는 안 하는 게 정답이란 식으로 말리는 것 같지만 계속 호의로 큰 돈을 빌려줍니다. 이번엔 15년 전 차무식이 처음으로 필리핀 카지노에 온 장면을 볼까요? 제가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한국에서. 아, 잘 오셨습니다. 민석준이라고 합니다. 차무식이라고. 한 게임 해보실래? 정말 드세요.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놀 줄도 알아야 하는데. 돈 좀 더 땡기죠. 10만 배수 하셨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100만 배수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100만 배수 선이 잣대지 말고 그냥 드려. 네, 알겠습니다. 차무식을 거둬준 민회장과의 첫 만남은 이제 다시 보면 차무식이 돈 많은 호구를 카지노에 앉혔을 때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차무식은 실제로도 돈이 많은 호구이기도 했고요. 민회장은 작중에서 선하고 마음 좋은 사람으로만 보여졌는데 생각을 좀 해보면 민회장이 그저 착하기만 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란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곳은 돈이면 모든 게 다 되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필리핀 카지노의 세계인데 대형 호텔의 카지노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그저 이렇게나 한없이 착하고 호구 같은 사람일 리가 없죠. 민회장이 이 카지노 바닥에서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 보니 차무식이 호구를 작업친 방법을 15년 전 그대로 민회장이 차무식에게 하고 있었던 걸 보면 민회장은 단순히 선한 인물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차무식 그 이상으로 철두철미하고 교활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차무식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타입이라고 하면 민회장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 아래 사람들을 부리며 이용하는 타입의 인간이니까요. 호구로 앉힌 차무식을 그가 영입하게 된 계기는 당시 차무식이 우사장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민회장을 돕기 위해 호기롭게 나서면서 그에게서 민회장이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차무식이란 놈은 이용할 만하겠다고요. 형님, 내가 기가 막힌 건이 하나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선물. 왜 이래? 뭐라, 말라 이 팀이. 아, 진짜 없어. 이때 우사장이 민회장을 대하는 걸 보면 이들은 상당히 오래도록 친분을 가진 사이인 것 같죠. 저는 이 우사장 역시 과거 민회장이 필요에 의해 키운 자로 민회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 일들을 대신 처리해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그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우사장이 민회장의 컨트롤을 벗어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민회장은 이러한 우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실력과 배짱이 있는 차무식을 새로 들인 것이고 그런 차무식을 통해 우사장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이제는 차무식의 세력이 이곳 필리핀에서 말도 안 되게 커버린 상황. 민회장에게 이제는 차무식의 세력이 위협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그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EEJ의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후에 굴러온 또 다른 돌, 서태석인 것이죠. 하는 짓거리더라면 진짜. 뭐라고? 저 새끼 좀 내보내면 안 됩니까? 그래도 지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네가 예쁘라 좀 해라. 서태석은 자꾸만 차무식 패거리에 협조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민회장은 그런 서태석을 이유 없이 감싸기만 하는데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민회장은 자꾸만 커지는 차무식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 대항마로 서태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15년 전 차무식으로 우사장을 쳐냈듯이
서태석을 키워 차무식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결국 차무식은 민회장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의뢰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배신은 용서 없이 갚는 차무식은 그를 배신했던 필립과 소정을 아무도 모르게 제거했던 것처럼 차무식 그를 제거하려 한 민회장 역시 아무도 모르게 시청자들 또한 모르게 순식간에 제거해버리고 마치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듯이 행동해 한국에서 온 경찰 오승훈과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동정을 사다가 이 드라마의 마지막 순간 1화부터 내내 억울하게 민회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줄로만 알았던 차무식이 정말로 민회장을 죽인 범인이란 게 밝혀지는 반전을 맞이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민회장이 차무식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민회장을 연기한 배우는 배우 김홍파입니다. 한국 영화판에서 모두가 알아주는 악역 최종 보스 전문 배우이죠. 배우 김홍파가 필리핀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범죄 스릴러 느와르 작품의 카지노 대부역으로 캐스팅됐는데 그저 착하고 사람 좋기만 한 그런 하나도 입체적이지 않은 캐릭터 역 연기를 시킨다. 이건 제주 앞바다에서 다금바리를 낚아다 명태랑 같이 갈아서 어묵으로 만들어 파는 거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배우 낭비도 이런 배우 낭비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보여진 선한 성격의 캐릭터라면 꼭 김홍파 배우가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선한 모습의 다른 배우를 썼어도 됐죠. 김홍파 배우를 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는 김홍파 배우가 연기한 민회장이 사실 보이는 것처럼 그저 착한 인물만은 아니고 철저히 계산적이기에 자기 손 더럽히지 않고 다른 이들을 내세워 EJ로 카지노 대부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 아닐까. 그렇기에 그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까지 큰 차무식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차무식에게 당했다는 그런 반전을 쥐고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저는 예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카지노 시즌2 예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